추운 겨울도 이겨내고 사계절 내내 우람한 멋을 뽐내는 소나무의 생명력을 화폭에 담은 장순 작가의 개인전이 순천을 찾아왔습니다. 새해를 맞아 의미를 되새기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이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소나무 작가로 알려진 서양 화가 장순 작가의 개인전이 지난 27일 순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노송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빛의 강렬하고 고귀한 기운이 천년의 세월을 이겨온 우람한 자태를 뽐냅니다. 10년 넘게 소나무를 그려온 장순 작가는 사계절 내내 변화가 없는 듯한 소나무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계절의 변화를 확연히 느낄 수 있다는 작가의 감성으로 소나무를 화폭에 담았습니다. 소나무 하면 또 늘 푸른 그 세계 기상이나 지조, 절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든 지치고 또 하물며 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이번 소나무 그림전을 보면서 관람하신 분들이 많은 힐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처럼 소나무를 다양하게 재해석하고 한 그루마다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며 작가와 희노애락을 함께한 작품 속에는 굳은 의지와 지혜가 묻어납니다. 장순 작가는 현대 미술에 나타난 소나무 그림의 표현 방법 연구로 석사 논문 학위를 취득하고 공공미술 프로젝트 팀장과 전북대학교 겸임 교수를 역임하는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곧 새봄을 맞이하는 소나무의 생명력을 멋스럽게 표현한 작품들은 관람객들에게 환한 미소를 짓게 만드는 여유로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